이게 2000년 동안 안 풀린 문제가 19세기에 풀렸거든요. 이 문제는 알렉산드리아의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가 물었던 질문인데 이거 푸는데 2000년 걸렸습니다. 정말로 많은 수학자들이 달라붙어서 2000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안 풀렸거든요. 참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많은 수학자들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안 풀렸는데 하필 천재 두 명이 동시에 태어나서 각각 서로 얘기 안 하고 각각 풀었어요. 거의 비슷한데. 되게 단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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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단명했죠? 21살. 네. 27살. 둘 다 단명했는데 제가 대학 3학년 때 그 정말 2000년 동안의 난제가 풀린 걸 보고 감동해서 제가 수학으로 전향했다고 그랬는데 네. 이분 때문입니다. 21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분이 그 수학의 천재였고 이미 10대 때 아까 말한 그 2000년의 난제를 풀었는데요. 근해공식이라는 게 중학교에서, 아니 초등학교에서도 1차 방정식은 배우잖아요. 1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배우죠. 2차 방정식을 우리 태형 아마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중학교 때 배우나요?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그게 근해공식이거든요. 그죠? 근데 3차 방정식도 있거든요, 근해공식이. 4차 방정식도 있어요. 근데 이 5차 방정식은 이상하게 근이 잘 안 나와요. 근해공식이 왜 안 나오지? 이제 그걸 2000년 동안 사람들이 해봤는데 딱 갈로아가 5차 방정식부터는 근해공식이 없어요 라는 걸 증명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1000년쯤 뒤에 대천재가 나타나서 찾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뭘 증명했냐면 증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질서에 반한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돼요. 아, 진짜. 만 년 뒤에도 못 나와. 그걸 증명했어요. 갈로아는 죽는 것도 정말 극적으로 죽어요. 당시에는 프랑스에서 이 권총 대결이 허용되던 시절이래요. 권총 대결, 보통 우리가 라이플 듀얼이라고 그러는데요. 권총 대결을 해서 한 번도 안 졌답니다. 마지막에 질 때까지. 그걸로 죽은 거예요? 네. 권총 대결 하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하네. 상남자네, 상남자. 네. 그게 어떻게 상남자네. 게다가 마지막 그 죽은 권총 대결의 이유가 어떤 그 예, 미망인을 두고 두 남자가 싸우다가 최우자는 그다 여자가 네. 예, 그, 예, 결국은 총으로 승부 보자 그래가지고 승부를 봤죠. 그러니까 수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무리수를 뒀군요. 무리수를 뒀군요. 아, 네. 아, 정확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일찍 배우잖아요. 그거 배운 분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X제곱과 Y제곱 이게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 세 변이 곱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저거에 쉽게 말하면 직각삼각형 중에 세 변이 다 정수인 거 아시죠? 3, 4, 5 이거 보통 기억하시죠? 이거 보통 수학 싫어했던 분들도 많이 봐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렇게 자연수만 넣어서 저거 되는 것들 있거든요. 3, 4, 5가 하나 얘예요. 그거 말고도 무한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하나 올려서 3승으로 올리면 똑같은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거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그죠? 일단 뭐가 다른지.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예, 3승으로 갔는데 저것도 자연수에 있을 거고 비슷하니까 있겠지, 그죠? 아, 이것저것 사람들이 이제 넣어보는 거잖아요. 막 7, 8, 9도 넣어보고 이것저것 넣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되지? 분명히 저 제곱일 땐 됐는데 뭐가 이 문제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어요. 17세기에 이 사람이 법률가입니다. 유명한 당시의 변호사였는데 페르마가 이분이 무슨 책을 읽다가 이 비슷한 문제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건 안 되는 거 나 아는데? 이래가지고는 그 여백에다가 뭐라고 씁니다. 아,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나 아는데 이거 네가 여백이 너무 좁네. 네, 그래서 이건 못 쓰겠지만 이거 하여간 나 이거 알았어. 이렇게 썼어요. 그게 17세기거든요. 그 뒤로 350년 동안 정말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대때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디어 358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증명을 했어요. 근데 두 개의 논문은 나눠져 있는데 페이지 따지 몇백 페이지. 논문이. 그 증명 하나가. 이게 안 된다는 게. 게다가 그 증명은 뭐 현대 수학의 그 페르마 때 없었던 그 모든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래서 페르마가 뭔가 착각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단순한 문제가 증명이 몇백 페이지고 뭐 최고의 수학자들 읽기 힘들어요, 그 논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승복을 아직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더 쉬운 증명이 있을 거다. 이 문제가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틀렸다고, 자기가 증명했다고 주장한 심지어 아주 위대한 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증명을 여러 번 발표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풀었다고 주장하는 한 페이지짜리 짧은 증명 찾았다고 주장하는 아마추어 수학자들이 많아요. 저도 편지를 한 세 번인가 받아봤어요. 저 이거 증명했는데 좀 검토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저 임드류 교수처럼 저게 틀린 증명이라는 거를 발견해냈다고 하면 그거를 검증해내는 또 다른 심사위원들도 네. 그렇죠.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약간 앤드류 와일스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걸 검증하는데 한 3년 걸렸는데요. 그 수학자 팀이 붙어서. 근데 검증하다가 틀린 게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걸 고쳐내고 그게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비극적인 얘기가 저분이 그 저걸 증명했을 때는 나이가 30대였어요, 앤드류 와일스가. 네. 원래 필드상은 나이가 42이할 때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 제한은 왜 둔 거죠? 그러게. 네. 그러게. 그 노벨상은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수학은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로상보다는 수학에 정말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에 주고 싶다라는 게 원래 취지였기 때문에 과거에 이룬 업적뿐 아니라 앞으로 이룰 업적을 통하여 인류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취지거든요. 받고 더 잘하라는 뜻입니다. 비전성을 보는군요. 그래서 그 40세라는 나이 제한을 뒀는데요. 앤드류 와일스가 저걸 30대 때 풀었는데 문제는 아까 틀렸잖아요. 네. 그래서 검증하는데 시간이 더 3년이 걸렸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통과되고 나서 필드상은 4년에 한 번씩 줍니다. 네. 노벨상은 매년 정해진 12월에 정해진 장소 스톡홀름에서 과학상을 주는데요. 이 필드상은 4년에 한 번씩 세계를 떠드는 것입니다. 근데 룰이 뭐냐면 그걸 받는 해에 1월 1일에 40세, 40이 아니어야 돼요. 아이고. 40천이어야 돼요. 이분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검증하는 와중에 틀려서 그걸 고치는데 시간이 드는 바람에 그 다음번 이제 필드상 수여하는 해가 2002년이었는데 42살이 됐어요. 아이고. 못 받았어요, 그럼? 못 받았어요. 안 됐다. 그 국제수학연맹이 이걸 수여하는데요. 너무 아까운 거야. 검증만 그리고 그 실수만 없었어도 받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그 특별상이라고 그래서 그 은으로 만든 쟁반을 특별상을 수여했는데요. 그래도 아니, 금액 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좀 아쉽네요. 말 나온 김에 그럼 금액 좀 살짝. 아, 네. 상금. 아, 노벨상은 물론 이제 100만 달러 뭐 정도인데 100만 달러 사실은 필드상은 상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받고 나면 그 소위 말하는 대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연구비랑 이런 거.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연봉이 일단 엄청 뛰고요. 인센티브.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강연을 하면 이제 노벨상 수상자 동격으로 대접을 받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은 크고 수학에서는 상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세요. 갑자기 너무 안 좋아 보여. 근데 아 대신에 저분이 그래서 아벨상이라는 건 상금이 노벨상과 거의 맞먹는 상인데요. 저건 매년 주고 스웨덴이 아닌 노르웨이에서 주는데요. 저분이 결국은 저 올해 아벨상을 수상 받았습니다. 올해요? 앤드류 와일스 올해. 좀 나아 보이시네요. 네. 근데 여러분 한국에도 이런 난제를 푸는 그런 수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네. 혹시 이리막 교수님 성함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이분은 경성제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어요. 당시 이제 학사학위였죠. 그리고 나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 대학이 생겼는데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교수가 될 수는 불가능했고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학사학위로도 당시에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초기의 그 수학 선각자들이 다 이분한테 배웠는데 이분이 1947년에 남대문 시장에 고서점을 갔다가 수학 잡지를 보고 보다가 거기 보니까 막스 존이라는 사람이 어떤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건 모르겠다 하면서 문제 하나를 내요. 어려운 문제를. 그걸 이제 못 풀고 있었죠. 근데 이분이 그거 보고 거기서 앉은 자리에서 푼 거예요. 그냥 풀어서 기뻐서 막스원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걸 편지를 보내요. 존한테. 근데 이 존이라는 분이 전 참 존경할 만한 분인데요. 정말 그 어디 조그만 나라에 그 왔잖아요. 식민지 그냥 계속 지내다가 이제 막 이제 독립한 나라에서. 또 수학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애가 영어도 뭐 제대로 썼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다시 제대로 영어로 고쳐서 쓴 다음에 같은 학회지 학술지에다가 이리막 이름으로 투고했어요. 진짜. 저 논문이 그래서 한국인이 국제 학술지에 낸 첫 번째 논문입니다. 역사상 첫 논문. 홍문정 양심을. 네. 저런 게 저는 그 소위 말하는 학문 윤리인 거죠. 표절 안 한다. Too scared to see what this could mean, but I